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저장되어져 있는 배열에서 삭제하고 싶은 요소를 지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덱스로 삭제하는 방법입니다. 인덱스로 삭제를 할 때는 이렇게 팝이라고 되어져 있는 함수를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팝은 해당하는 인덱스를 삭제해서 배열을 다시 재구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이제 배열이 10, 20, 30 이런 식으로 선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배열에서 10은 인덱스가 0, 20은 인덱스가 1, 30은 인덱스가 2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A 배열에 pop 1 이렇게 하면은 이 1은 인덱스 1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덱스 1번인 이 숫자, 이 데이터들 중에서 두 번째인 20에 있는 데이터를 삭제를 하고 다시 재구성을 해서 배열로 저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덱스의 1을 지우고 재구성을 하게 되면은 삭제를 했었던 데이터들의 그 이후에 있는 인덱스가 모두 다 하나씩 앞으로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pop이라고 하는 함수로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열을 선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은 이제 사진에 나와 있던 것처럼 10, 20, 30, 40까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a.pop 가로 열고 여기서 똑같이 1이라고 하는 인덱스에 있는 데이터를 지우고 나 포문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하나씩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이렇게 작성을 한 다음 한번 정상적으로 출력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지금 20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사라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인덱스로 지우실 때는 이렇게 pop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해당하는 인덱스로 지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해당하는 값으로 삭제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함수는 remove 함수입니다. 이 remove는 입력되어져 있는 값,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30이라고 작성을 하게 되면 배열 중에 30이라고 하는 값을 삭제를 하게 됩니다. 우선은 이거를 한번 작성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op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을 remove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데이터를 20이라고 바꾸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삭제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20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지운 상태로 출력을 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20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땐 어떻게 출력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쪽에다가 20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하나를 추가를 해서 이제 이 20을 지울 때는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20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앞에 있는 데이터,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10 다음에 있는 20만 지우고 여기 뒤쪽에 있는 20을 지우지 못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remove는 배열의 앞쪽에 있는 것부터 데이터를 하나씩 보면서 삭제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명령이 지금 한 번만 있기 때문에 배열에서 첫 번째 있는 20,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 있는 20을 지우고 여기에 있는 명령어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셨던 것처럼 첫 번째 있는 20만 지우고 두 번째 있는 20을 지우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데이터가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는 이 명령어를 여러 번 사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에서 이해가 잘안 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리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